르노 삼성자동차는 18일 준중형 전기차 2019년형 SM3ZE 와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2019년형 SM3ZE 이는 신규 사양에도 불구하고 250만 원을 인하했으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역시 가격을 70만 원 내렸다. 2019년형 SM3ZE 2019년형 SM3ZE 이번에 새로 적용한 내비게이션은 기존 7인치에서 8인치로 더욱 커진 화면의 풀 미러링, 멀티터치 스크린 기능을 추가했으며 업그레이드된 Z 2.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상태 정보, 인근 충전소 위치 정보, 주행 가능 거리, 에너지 흐름 소비 정보 등 전기차 오너들에게 가장 유용한 각종 주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관은 블랙 회젤 헤드램프, 블랙 루프와 블랙 사이드 미러, 다크 크롬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했으며 내관에는 블루 스티치와 블루 스피커 데코로 친환경성을 강조한 실내 디자인을 연출했다. 2019년형 SM3ZE 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213km이며 배터리 용량은 35.9kWh다. 국내 승용차 1일 평균 주행거리인 40km 기준 1회 충전으로 약 5일간 주행할 수 있다. 역시 이번에 가격 인하를 단행한 르노 트위지의 판매 가격은 인텐스 트림 1,430만 원, 카고 트림은 1,480만 원이다. 르노 트위지는 스쿠터에 가까운 컴팩트 사이즈의 전기차로 일반 자동차 주차 공간에 석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길이 2,338mm, 폭 1,237mm, 높이 1,453mm의 컴팩트한 차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성과 경제성, 기동성을 모두 겸비했다. 여기에다 에어백과 디스크 브레이크, 사점식 안전벨트, 탑승자 보호 캐빈 등을 갖춰 뛰어난 안전성까지 제공한다. 또한 일반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하며 완충 시 55km에서 최대 8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최고 80km/h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 빠른 기동성을 자랑한다. 카고 트림의 경우 뒷좌석을 트렁크로 대체해 최대 180L, 75kg까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트위지는 지난해 1,498대가 팔리면서 2017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 르노 삼성차는 고객들이 전기차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8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16만 킬로미터 조건으로 배터리 용량 70%를 보증한다. 더불어 충전 문제 발생 시 AS 출동 서비스 및 충전기 제휴 업체와의 공동 대응 등 고객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